보지 마. 한번 봐 여기를 봐도 나를 봐. 나는 평범한 세상이 말은 오늘날 찾아온 진의 한마디. 너는 특별한 TL이다. 널 환영해 귀신의 집 아이크쇼 타임. 롤러코스터 소문한 캐 살아왔어. 공짜 반점 공짜 할머니 미담 모아 갤러리 피카쇼. 몰라 야, 코딱지 찬우! 누가 코딱지 아니랄까봐. 뭐? 코딱지? 야, 너 말 다 했어? 왜? 너한테 딱이잖아, 이 코딱지야. 어휴, 이 수세미 머리 좀 봐. 어? 이걸로 설거지하면 엄청 빡빡 잘 닦이겠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수세미 머리 보고 수세미라고 했는데 뭐가 어때서? 어휴, 성격도 까칠하니 딱 수세미네. 한 번만 더 수세미라고 했단 봐. 그만 안 더 알았어? 다나야. 어? 우리 못생긴 다나야. 뭐? 어이, 우리 다나 왜 이렇게 못생겼니?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왜? 너한테 말한 거 아닌데. 얘한테 말한 거거든. 세상에 다나가 너만 있는 건 아니잖아. 너 정말 이럴 거야? 깜짝이야. 어? 다나, 우리 다나. 누가 우리 다나를 이렇게 화나게 했을까? 다나. 그만. 내 이름 부르지 말라고요. 아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진. 네? 다나야, 여기서 포유동물을 한번 찾아볼까? 포유동물이요? 아우, 그야 문제 없죠. 호랑이, 사자, 얼룩말, 기린, 코끼리, 침팬지. 딩동댕. 포유동물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서 기르는 동물입니다. 그래, 잘했다. 하지만 말이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동물원엔 포유동물이 없다.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다나야, 잘 들어봐라. 만약 포유동물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그냥 포유동물 그 자체를 그려보라고 하면 그릴 수 있겠니? 그려보라고 해요? 아, 그걸 어떻게 그려요? 아이, 왜 못 그리냐? 아니, 포유동물이란 건 어떤 특정 동물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라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류하기 위한 이름이잖아요.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 그렇지. 자, 잘 봐봐라. 저건 사실 호랑이지, 저건 사자, 저건 얼룩말이지. 포유동물이란 건 사실 이런 동물들이 가진 공통점을 찾아내서 사람들이 포유동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뿐이지. 등뼈가 있는 공통점을 묶어서 척추동물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포유동물이란 건 사람들이 분류하기 쉽게 하려고 붙인 이름일 뿐 원래 그런 동물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지. 하지만 포유동물이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들만의 특징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강아지랑 사람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지. 그 추상적인 이름 덕분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더욱 의미 있게 인식할 수 있게 되지. 아하! 만약 어떤 좋은 기분이 드는 상태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기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기뻐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지. 또 사랑이란 말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할 일이 지금보단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지. 아, 이름이란 건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렇지.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름들은 생각보다 아주 많단다. 책에 나오는 꽃이란 추상적인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향기와 색깔을 가진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꽃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 산이나 들판 곳곳에 저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피어있는 여러 가지 꽃들의 얼굴과 향기를 느끼라는 거죠? 그래, 그게 바로 아주 작은 꽃이라도 자기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지. 밤에 달을 맞이하며 피는 달맞이 꽃처럼 말이다. 아주 예쁜 이름이지. 하지만 저는 이 꽃을 그냥 달맞이 꽃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어이? 아니, 왜?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달맞이 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피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달맞이 꽃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달맞이 꽃이잖아요. 저는 이 꽃에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오하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소글랑테스, 소글랑테스 부탁이 있어요. 아니, 갑자기 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거냐? 이제부터 다나를 샤묘라고 불러주세요. 에이, 샤묘? 샴푸의 요정. 수세미가 아니라 비단 같은 머릿결을 가진 샴푸의 요정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게 제 진짜 이름이에요. 아니, 그렇게 부른다고 수세미가 비단결이 되나? 자주 불러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불러주는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 샤묘? 귀신의 집 아이쿠쇼 타임 롤러코스터 소블랑캐스 살아왔어 공짜 반점 공짜 할머니 미담 모아 갤러리 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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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몰라 몰라